합을 준 거야? 3. 그 다음 제곱의합 준 거야? 15. 네. 그 다음 예줬지? 네.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걸 줬잖아? 얘들아? 이거 앞으로 계속 나와. 저거 하면은 대각선이랑 똑같은 거야. A분의 B가 C분의 D랑 똑같대. 네. 그럼 이거 뭐 하고 싶어? 대각선 하고 싶어져야 돼. 네. AD 곱하기 BC가 같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네. 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치밀어 올라야 돼. 네. 똑같아. 뭐가 똑같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나오잖아? 네. 계산하고 싶어야 돼. 외우지 말고 계산하라고. 계산을 하세요. 계산은 뭐야? 분수 계산의 기본은 뭐야? 통분이지. 근데 통분을 해야 되는데 A하고 B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를 땐 어떻게 하니 둘이? 그냥 곱할 뻔이지. 맞아 안 맞아? 한번 통분해서 얘기하세요. 이거 똘똘하니까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시작. AB분의 B 플러스 A. 도쌤은 어떻게 그 아버지 성립하니까 A 플러스 B. 얘 딱 보면요. 어? 이거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드려야 돼. 뭔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합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그만 알면 되지? 네. 그거 말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따부터 출발하는 거야. 아 얘는 답이 나와. 응. 얘는 내가 구할 수 있어.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목표를 갖고 하는 거랑 틀립니다. 아 뭘 구하자? AB를 구하자. 네. A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처음이니까 써줄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나와? 제곱의합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일단 2차잖아. 네. 주어지면 1차잖아. 네. 착도가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맞춰줘야지. 네. 합을 일단 어떻게 하자? 제곱하자고. 네. 여기까지 니들이 쓰잖아?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될지 보여. 네. 둘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식을 썼으니까 네. 마이너스 2AB지. 맞니 안 맞니? 맞아. 그럼 보세요. 제곱의 합은 얼마? 15래요. 근데 합의 제곱이니까 얼마?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B지? 네.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야? AB 구하는 거야. 수학을 풀 때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AB 구하는 거야. 최종 목적은 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AB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네. 그럼 9랑 15랑 빠지니까 얼마? 6 남죠? 네. 6이랑 마이너스 2랑 양변 나눠주면 얼마? 마삼 남겠지? 네. 이해 가냐 안 가니? 아예요. AB가 얼마? 마삼. 그럼 얘는 얼마라는 거야? 마삼분의 얼마라는 거야? 3. 그럼 얼마? 마일. 답은? 네.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다른 유형을 알려줄게. 얘 말고 미안 중3 기호랑 헷갈려가지고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보면 뭐하고 싶어져야 돼? 대각선. 아! 통분 계산이야. 등호가 같다라고 했을 때 대각선이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각선이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각선이야. 대각선은 뭐가 나와야 돼? 등호가 나와야 돼. 그래야 등식이니까. 그래야 등식의 성질을 쓸 수 있고 그래야 대각선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등식이야? 아니잖아. 그럼 대각선을 떠올릴게? 아닌 거야. 얘는 뭐야 라고 그냥? 통분하라고. 그냥 그래서 뭐야 라고? 계산하라고. 외우지 말고 계산하라고. 계산하면 분모 얼마나? AB 분자 얼마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해가?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거 이게 나중에 이제 막 이게 되게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요. 막 A 제곱분의 B 플러스 얘는 뭐냐? B 제곱분의 A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얘는 A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고 맞냐 안 맞냐? 그럼 얘는 어떻게 A 세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맞잖아. 이해 가냐 안 가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A, B에 대한 제곱이니까 여기서 B제곱 곱해줘야 되잖아. 여기서 B제곱 곱해줘야 되니까 B세제곱이 나와.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하고 싶어져야 돼. 이해 갑니까? 네. 계산하세요. 계산해서 뭘 구하는지 그 생각하시면.